나 심판 못 보겠어. 누가 봐주면 안 돼. 아, 나 지금 내가 살 떨려가지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크록스맨입니다. 오늘은 저의 애제자 히트맨과 그리고 일본에서 먼 길 오신 후우가 선수의 1대1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후우가 선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세키야 후우가입니다. 183cm, 83kg. 포지션은 포워드입니다. 이상 후우가 선수였고요. 그리고 저희 제자 히트맨, 오늘 첫 경기인 만큼 열심히 하겠답니다. 그러면 룰은 크록스맨으로 할 거고 이제 한번 시작해볼까요? 렛츠고! 가자고! 저는 이제 졌잖아요. 두경민한테도 치고. 절대 안 지는 인재를 찾아 나서다가 찾은 보석입니다. 그래서 크록스맨이 이제 한번 키워보는 히트맨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실력자입니다. 우주에서. 뭐 일단 히트맨한테 전략이란 필요 없습니다. 두경민이 와도 안 됩니다. 그래도 일본에서 오셨으니까 한 3점 정도는 줘야 되지 않나? 3점? 일단 화끈합니다. 예, 굉장히 화끈한 스타일이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죠. 뭐 드리블이든 슛이든 빵빵 때려 박는 스타일. 전체적으로 다 밸런스가 좋습니다. 슛이면 슛, 드리블이면 드리블, 수비면 수비. 마지막으로 각오 한마디만. 안 봐주고 열심히 하겠답니다. まあ見た感じシュートがうまそうなんでシュートを止めたいと思います。と自分はフィジカルが武器なんでフィジカルからドライブをまあフィジカルからドライブで得点できるように頑張りたいと思います。まあ勝てるように一生懸命プレーしたいと思います。あ、저는그세키야선수세키야이세세키야 세키야선수하는거는제가못봐가지고모르겠는데히트맨은제가하는걸몇번봤거든요히트맨이아무래도좀좋을것같습니다히트맨이슛이좋아가지고그래도일본에서오셨으니까저새끼도화이팅멀리서왔는데좀살살하라고얘기해줬습니다한캠해보시죠저요?네일본이라고지금?네 오오
5대! 타임! 그 약속했던 5점이야. 이제 해야 돼. 오! 일단은 슛을 조금 좀 더 붙어서 체크하고, 그리고 왼쪽 돌파가 좀 안 되는 것 같다고, 그래서 그쪽을 좀 붙어서 좀 막는 방향으로. 자, 마지막 게임입니다. 파울! 힘이 장사네. 힘이 장사야. 이제 내가 할까? 내가 하면 이제 이길 것 같아. 난 지쳐가지고. 누구든 이길 것 같은데. 괜찮아요? 파울로 할게요, 파울로. 노펄. 왜? 왜? 트래블링이야? 펄! 나 심판 못 보겠어. 누가 봐주면 안 돼. 아, 나 지금 내가 살 떨려가지고. 하이 없습니다. 이제 두 분 다.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몸 관리 하랬잖아. 진짜. 크로스맨이 괜히 힘든 게 아니었어. 죽겠지 히트맨. 지금 다리가 풀렸어 히트맨. 지금. 쉬어. 충분히 쉬어. 말 안 시킬게. 얘들아, 지금 공격이지? 힘이 엄청나니까 슛으로 가자. 야, 지금 다리가 풀려서. 지금 쳤잖아. 그냥 싸. 잡고. 야! 호호! 아, 네, 좋았네. 굿자. 와, 이렇게 1대1이 끝이 났습니다. 일단은 고생하셨습니다. 와, 누가? 와, 스고이. 와.
진짜. 소감 한마디 들어볼까요? 어땠는지? 평소 시합이 楽しかった です. 그리고 막히지 못한데 悔しい です. 코트도 처음 접하는 코트고 시차 적응도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시차는 없습니다. 어쨌든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제 넘어와서 게임 하는 거니까 불리한 상황에서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접전을 펼쳤다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농구를 좀 맛있게 농구를 하더라고요. 바스켓볼 스타일 이따다키마스. 앞으로의 계획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일본じゃなくて 한국에 도전したいと思ってるんで それに向けて言葉の勉強だったり 日本とバスケのスタイル全然違うんで コリアンスタイルをしっかり覚えて頑張っていきます. 아, 예. 마인드가 너무 좋네요. 히트맨은 이제 제가 잠깐 아까 인터뷰를 했는데요. 일단 히트맨도 첫 경기이다 보니 이제 체력적으로 많이 힘이 붙여가지고 굉장히 힘든 게임이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밀어붙이는 힘하고 일단 수비력도 좋고 이러다 보니까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졌고 그 상황에서 슛이 좀 안 들어갔으면 편한 게임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슛까지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힘든 게임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네. 앞으로 이제 제 제자로서 히트맨이 많이 출연하게 될 텐데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후가도 이제 계획을 들으셨잖아요. 그 계획에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슨 우정 무게? 좀 웃겨 하세요, 대표님.